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시간 동안 전화와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마치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급락 이후 다시 또 급등으로.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미국에서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호재로 둔갑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려서 미국 증시가 올라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물가의 정점이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미국 증시의 반등 원인을 보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영향, 그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순수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왔던 겁니다. 즉, 주가가 그동안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고요, 초기에. 그리고 이 하락 이후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의식 속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자 결국 공매도를 통해서 공격을 했던 그 자금들도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등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서 현재 거래소 시장은 2%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때, 즉 올라갈 때는 어떤 악재들도 호재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 자체를 악재로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악재들을 약간의 호재로서 둔갑을 해서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들은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수로 들어와서 결국 매수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급락을 했을 당시, 즉 공매도와 반대매매로 급락을 했을 때 당시,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과 거의 유사하게 좀 닮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근래에 들어서 밑에서 물량들을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서, 즉 매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지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까지 만약에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의 저점은 조금 더 빨리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2100포인트 위쪽에서의 2100포인트 구간,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등 자체 하루 반등 가지고 흥분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어떤 종목들은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차라리 교체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국내 증시 오늘 거래소 쪽과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수급과 함께 특히나 선물 쪽에서의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00계약, 지금 보면 만계약 이상이죠. 12000계약 정도의 외국인들을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 먼저 전화는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통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델리 TV 검색하시면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81,500원에 20%예요. 81,500원에 20%요? 예. 혹시 이 종목은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가요? 오늘 매수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요. 아, 며칠 전에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됐는가 뭐 모르겠어요. 아, 이 종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계속 이제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 났다가 지금 다시 또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매수하고 나서 주가의 그 하락폭, 낙폭 자체는 크진 않았어요. 이 종목은. 그만큼 예. 주가의 그 약간 하방 지지죠. 하방을 좀 잘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예. 매수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 종목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하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서 이 반등 역시도 조금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3.6% 올라와 있지만 장중에 5%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이 약간 불안하긴 해요. 아직은 저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주가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약간의 좀 힘이 좀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줬기 예.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는 길게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 분위기 예. 보니까 저는 한 9만 원 정도는 일단 기다리셨다가 9만 원 정도 왔을 예. 때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렇게 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목표 주가는 9만 원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내가 덕을 한 본 게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 몇 번에, 네. 한미, 네. 한미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그걸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이제 그 안 파고 있다가, 네. 5번에 덕을 좀 봤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또 연락주세요.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000원에 30%. 25,000원에 30%요? 네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은 21,000원 뭐 이런 거는 기재해 줄 줄 알았더니 기냥냥 막 흘러내리네.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30% 한 번에 담으셨어요, 혹시? 아우, 뭐 약간 샀다 팔았다 약간 그랬는데 뭐 이건 수익도 못 내고 네. 그냥 뭐 흘러내린 거예요. 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자, 일단 지금 한국전력의 경우에 우리가 주가를 쭉 가다 보면은 이 기업이 보면 보통 2만 5천 원 내지는 2만 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보통 저점을 잡아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이거는 뭐 1, 2년의 그 흐름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만큼 또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만큼 많은 결과들을 줬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영리적인 목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지만 가격을 인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서민경제에 또 부담이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력도 지금 보면요, 과거에 이 기업이 그러면 2만 원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2020년도에도 보면 15,500원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네. 때.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보면은
과거에도 주가는 일정 폭에서 즉 4만 5천 원 고점으로 그리고 2만 원 정도의 저점을 가지고 주가 왔다 갔다 하지만 과거에도 2003년과 2004년도 또는 1997년도, 8년도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왔던 적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가격을 인상을 해봐야 얼마나 올리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적자가 좀 많은데 이게 해결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는 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은 인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약간 좀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거기에서 또 같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제가 볼 때 25,000원, 뭐 3만원, 나중에 보면 35,0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다리면 올 수 있는 종목이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그냥 다른 거 많이 올라갈 때 얘는 탄력도 없고 근데 아까는 플러스 50원밖에 안 되고 막 보합되고 막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요. 그거는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어떨 때는 한국전력이 다른 종목이 안 올라갈 때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급이라는 건.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만간 저점 잡아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 보니까요. 여기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의 그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봐요?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거 손실 보고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차라리 기다렸다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자, 아시겠죠? 기다려 볼게요. 네, 기다리시면 네, 다른 종목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네, 넷마블이고요. 네. 82,211원에 8%예요. 82,210원에 8%요? 예. 네. 와, 하하.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뭐 사실 신경은 안 쓰고 있긴 한데요. 네. 예. 쭉쭉 잘 빠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다른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넷마블은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저도 네. 저 추가로 사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있긴 하거든요. 네. 다행히 일단 뭐 비중이 8% 정도이신데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넷마블이 이제 보면은 원래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게임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다른 사업에 막 발을 뻗으려고 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막 2020년대에 막 올라오고 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BTS 약간 이 효과로 인해서 잠깐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넷마블은 지난번에 메타버스가 막 올라갈 때도 안 갔잖아요. 게임 쪽에 대한 그 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넷마블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 회사들은 어쨌든 신작 게임들을 계속 발표하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히트한 흥행을 끄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기대라든지.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추가 매수를 전혀 안 하고 버티면 매수가까지는 오기 힘들 수도 있겠군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회사는 게임 쪽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작이라든지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종목은 어느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면 저는 반등 시에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반등 시점에 잘 잡아주면 추가 매수 잘 잡아주면 그래도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는 있거든요. 있는 가격이라.
그래서 지금 말고 예. 이제 게임 쪽에서 최근에 공매도 많이 나왔죠. 그죠? 공매도도 많이 예. 나오고 코스닥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게임 쪽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예. 추가 매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 게임주들의 반응이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네, 판단을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짐 매트리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500원에 20%요. 6,500원에 20%요? 예, 예. 진 매트릭스 매수하셨고요. 예. 선생님, 추가 매수 할까요? 추가 매수요? 예, 예.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것 같으세요? 제가 몰라서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기업도 보면 이제 6월달, 예. 7월달에 주가가 이제 반짝 반등 예. 나왔잖아요. 아마 예, 예. 그거 보고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네. 저희 7천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추가 매수 된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왔던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 반영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마치 코로나처럼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코로나는 진짜 정말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또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예전부터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잠깐 움직였다가 끝났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원숭이 두창 뭐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미 재료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운이 좋게 또 어떤 뉴스화가 돼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차라리 그때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매트릭스는 반등 시에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천 원 정도 부근. 만약에 자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6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잠깐 팍 올라갔다 또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6천 원 부근에서 그냥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나 추가 매수하시면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홍영미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시그네틱스 2430원은 10%요. 시그네틱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243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오랫동안 갖고 계셨나 봐요. 네. 거의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 초 부근에 거의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묶였네요. 13일 날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고. 그렇죠? 근데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흔히 뭐 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회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고요. 그냥 여기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엮여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이 2,430원인데 혹시 뭐 추가 매수까지도 지금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근데 저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은 이 종목은 하락이 진정이 안 됐어요. 하락에 대한 진정이 좀 돼야 돼요. 만약에 이제 1,000원 정도 가격, 지금은 약간 1,100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만약에 1,000원 정도의 가격 밑으로 한번 또 흔들린다면 그때쯤에 아마 매수가 좀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때는 1,000원 아래쪽에서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한다면 뭐 10% 더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10%를 더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한 5% 정도만 하시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은 1,000원 아래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천원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500원 이 가격을 회복하는 게 확인되면 차라리 그때 조금 더 비싼 가격이라도 그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보다는. 아시겠죠? 아, 1,500원 오면은 또 주간 네. 매수가 할 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00원 밑으로, 아, 1,0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네.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을 때 1,500원을 넘어서거나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해서 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하나제약. 하나제약. 망, 예, 예. 매수 가격은 그죠? 19,400원에 네. 30%요. 19,400원에 30%요? 예, 예. 이 종목도 오래됐네요. 제가 이걸 네. 예, 2년 이상 갖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모아가면서.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실적도 좋고, 뭐, 마치 제가 좀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신저가 거의 무렵에 왔더라고요. 역사적. 네, 네.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보고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전문가님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바닥 제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예. 실적도 괜찮고, 그쵸. 그리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마취라든지 이제 마약 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의료 시장도 분명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들은 분명히 좀 있어요. 예예.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보면은 뭐 신저가까지는 이제 최저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지난 저점 자리가 13,000원대거든요. 예. 13,316원.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한번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회사의 비중이 30% 정도이신데 추가 매수를 예. 여기서 더 해서 장기로 끌고 간다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라는 거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매수가보다 어쨌든 매수가보다 싼 가격에서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을 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이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3,300원 가격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밑으로. 만약에 예. 깨진다면 한 번 더 주가가 또 많이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만 예, 예. 이제 시장에 보니까 조금 이제 오늘 반등을 물론 오늘 반등이 뭐 굉장히 큰 반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보는 가격대는 그래도 15,000원 정도 가격은 좀 안착을 위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 저점을 좀 잡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하나제약은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많이는 말고요. 아, 뭐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해서 15,000원 안착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지금 네. 예, 예. 아니, 그리고 저기 뭐 삼진제하고 뭐 합병이니 뭐니 그런 말 있던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삼진제 저 잘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 이 뉴스를 잠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예, 예. 삼진제약하고의 합병. 삼진제약 대한 경영권 분쟁 건식기. 하나제약이 삼진제약의 지분을 또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7월 달에 예, 나왔던 예. 뉴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예. 지금 삼진제약을 그 인수한다. 인수한다는 건 사실 뭐 같은 제약사 내에서의 인수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돈이 빠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수를 당하는 쪽이 그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수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예. 인수를 당하는 쪽에서 큰 호재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M&A 예. 뭐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약재라고 받아들여요, 보통. 예. 네. 그래서 지금 삼진제약 하나의 제약도 말씀드렸지만 뭐 15,000원 안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왕 예. 추가 매수할 거면 지금 저점이 깨진다면 많이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쌀 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혹시
이제 비중이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주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식 투자 금액이 좀 많으세요? 아니 뭐 어떻게 뭐 네. 상대적인 거라 뭐 네. 말씀드리긴 그래. 아 그래요. 네. 만약에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늘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아무리 좋아도.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회사가 좀, 리스크 네. 있는 회사는 아니죠, 이 회사는 그래도요. 네, 그렇게 문제 있는 회사 문제는 예. 없어요. 예. 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뿐입니다. 예예예.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SM이고요. 매수 가격은 79,800원에 20%네요. 자,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SM이라는 회사,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그만큼 이제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79,8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근래에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9월 달이죠. 한번 시세가 탁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또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어쨌든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12%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전에 이제 SM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이제 악재적인 요인,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들이 좀 소멸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지금은 SM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고 저는 한 8만 원 정도를 좀 적정선으로 즉 손실이 좀 이제 손실이 없을 때 반등 시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SM은 반등 시 매도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또 이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인선 ENT고요. 인선 ENT 지금 매수 가격은 11,35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50%.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보유 중인데 영향을 받지 못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모든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호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겁고 시장이 빠지는 그런 장에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도 주가가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잡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적이 없고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들, 갑자기 뭐 정지가 되거나 이런 위험들이 있는 종목들, 사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올리지 않았다는 건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ENT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앞으로 분명히 또 재료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시장 영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매수 가격이 11,350원이신데요. 저는 이 정도 가격 떨어졌다면 좀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사 이제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12,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그냥 가셔도 괜찮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YIK입니다. YIK 매수 가격은 6,050원에 6%. 자, YIK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세워달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YIK 지금 보면 매수 가격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50% 정도 가까이 손해가 지금 나고 계세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이제 비중이 6%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제 하나제약이라는 기업을 상담을 했었죠. 그때하고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건 좋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비중이 그래도 많지 않고 한 6% 정도 수준이니까 많지 않고 그리고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싼 가격대에서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지금 2,300원 정도? 2,500원 정도? 가격대. 지금은 3,000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2,500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추가 매수할 때는 일단은 지금 3,000원이니까 2,700원 정도부터 해서
이제 1%씩 해서 추가 매수 다 마치고 한 10%까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2,5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오신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원익 IPS 31,620원에 20%요. 아, 원익 IPS요? 예, 예. 31,620원에 20%. 예, 오늘 10% 매도했어요. 아, 그러세요? 26,000원에. 아, 좀, 전화 주신 다음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셨어요? 네. 불안하시고? 저기, 조금 내려가면 추가 매수 좀 파는 거, 10% 파는 거, 다시 23,000원대 오면은 매수하면 어떨까요? 23,000원대.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전화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매도든 이런 결정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하고 나서 매수 이제 이렇게 질문 전화 주셔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이 일단 원익 IPS는 추가 매수한다면 매도했을 때보다 또 싸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추가 매수한다면 2만 원 가까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원래 이 자리에서 오늘 반등 나왔을 때 파는 가격은 아니에요. 충분히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팔지 예. 않고 그냥 기다리셨으면 그냥 그래도 수익으로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혹시나 시장이 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흔들려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예. 2만 원 정도까지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예.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2만 네. 천 얼마가 저점인가 네, 2만 네, 그 저점 부근이에요. 맞아요. 21,000원 예. 정도 가격에서 뭐 매수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 예.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가격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 거기서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 괜찮아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예.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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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예. 정리하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IS요. CIS요? 예, 11%? 네. 매수가는 15,000원이요. 15,000원에 15%요? 아니요, 11%. 11%요? 네. 네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이게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쪽이라고 해갖고, 그리고 그 M&A인가 그거 이슈도 있고 해갖고, 탔었는데, 네. 매수했는데, 네. 자꾸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지금 네. 재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목이. 이제 인수에 대한 재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2차 전지 쪽에 대한 뭐 재료들. 근데 네. 주가는 이제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 네. 기대감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이미.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빠진 폭도 네. 별로 없어요. 근래 들어서 이제 빠진 거잖아요. 하지만 그쵸. 2021년도 고점이 21,950원. 여기서부터 빠진 폭이 거의 뭐 네. 많은 기업들이 밑으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 주가까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 떨어지지 않았냐면 그만큼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버텨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래의 타이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던 거죠. 사실 그쵸.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근데 CIS는 지금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긴 해요. 제가 볼 때 11,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가 매수는 굳이 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5,000 정도의 네. 가격이라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등 주면 15,000원에서 그냥 빠져 나오시면 돼요. 근데 수익은 못 취하겠죠? 수익이요. 근데 네. 저는 애초에 이 종목도 보면은 네. 100만 1,000원 이미 지금 주가가 지금 떨어진 다음에 여기 곧
고점 부근이 15,000원에서 16,000원, 17,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사람들이 길게 끌고 가는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 날 확 올라가도 확 빠져버리죠. 그때 가격이 15,000원 부근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잡고서 또 뭐 수익을 내려고 끌고 가다가 오히려 이제 못 나오고 또 물릴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15,000원 올라왔을 때 그냥 뭐 거기서 뭐 조금 뭐 더 올라오든 그냥 그 구간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손해는 안 보겠네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 반드시 잘 빠져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매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신기계 16,000원에 20%입니다. 한신기계요? 예. 지금 10,000원이 넘으신 가격인 거죠? 예,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소매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신기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는 거라, 제가 볼 땐 당분간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도 막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하도 내려가니까 더 올라가는 게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아직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원전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던 시기가 가장 컸던 때가 바로 3월, 4월 이때였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는 거라 누를 때는 좀 많이 누를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아마 5,000원이 한번 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그때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손절이 났습니까? 손절이요. 근데 지금 손절을 하려면 지금 위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추가 매수를 잘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뭐 제 말이 100% 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갑자기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일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팔고 나서 밑에서 잡겠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로 좀 적절한 가격에서 잘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 좀 떨어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5,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매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동신건설이요. 동신이요? 네, 3만원에 10%요. 3만원에 10%요? 네, 저 이제 계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2만 3천원에 한 5% 있고요. 2만원대 5% 있고, 그리고 지금, 동신건설이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오늘 상한가 들어왔어도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3만원이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차이가 크죠? 그죠? 거의 뭐 절반 정도는 아직은 손실 중이시니까. 이 종목을 또 다른 기자에 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2만 3천원에 5% 정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 종목을 좀 많이 사신 거예요? 이제 많이 떨어져서. 네. 네.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어느 적정가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싶거든요. 본전까지는 안 올 것 같고 해서. 네. 네, 좀 그게 궁금해서요. 이 종목은 사실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예전부터 뭐 주가 올라갈 때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막 상한가를 막 치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실하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도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24,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매수한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종목은 그래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만 원에 매수한 가격의 그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이 물량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24,00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아마 좀 많이 흔들리긴 할 것 같거든요. 올라가도.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좀 벗어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올라오면. 그때. 아, 네. 그때 네네. 되면 흐름을 보고서 또 판단이 좀 제가 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2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유튜브 상담으로 이번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삼성 SDS고요. 매수 가격은 119,500원이고 그 다음에 10% 비중이시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119,000원이면 지금 가격대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0%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물론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시장을 봐드리고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주가가야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즉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주가의 회복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S의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주가는 안정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10% 비중은 그냥 끌고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분배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저 펄어비스고요. 네. 64%예요. 11만 원에 샀어요. 아, 11만 원에 64%? 네네네. 어쩌다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 종목을? 아니, 원래 더 비싸게 샀는데 네.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11만 원, 어쨌든 추가 매수 빨리 하신 거네요. 단가가 많이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지. 아, 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금 추가 매수 했더니 더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거야. 2021년도가 사실 피크였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그렇죠? 그때 산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참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SNS 관련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올라왔을 때 경고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좀 위험하니까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고 좀 비중이라도 좀 정리를 해둬라 이런 얘기를 했듯이 게임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테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종목도. 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게임주들이 코로나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막 올라갔죠. 네. 그리고 또 네. 게임주들이 NFT 그다음 메타버스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쭉씩 올렸단 말이죠. 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작이 이제 뭐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게임이었는데 이게 호응이 없자마자 쭉 밀려내려갔거든요. 지금 거품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게임주들이요, 특히나 이번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거품은 다 빠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너무 많은 비중에 약간 이제 거품이 있는 가격에 사신 거라 그래서 회복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 조금만 저기 돼도. 맞아요. 일단 이 기업은 7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먼저 보시고. 네. 위쪽으로 6만 원도 조금 7만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요. 7만 원 정도 네네. 일단 6만 원 정도 보세요. 이제 가격을 낮춘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옵니다라고 해서 낮춘 게 아니에요. 6만 원에 오면
그때 이제 게임주들의 시세를 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 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6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해드린 거니까요. 6만 원 가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 아, 그럼 전화, 추가 매출은 네. 하면 어떨까요? 추가 매출 64%인데요. 이거 100% 사실 거예요? 아,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6만 원 오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만 5천 원에 10%인데 네. 좀 더 살까요? 더요? 10%라서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이 종목이? 태양광 좀 네. 다시 가지 않을까요? 다시 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태양광 쪽은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주가 가면 좋겠지만 네. 안 가면 많이 떨어질걸요? 아, 여기서요? 네. 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혹시 네이버 카카오 아시죠? 제가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 네. 카카오가 지금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020년도에도 네네. 그렇고. 카카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걸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17만원 내에서 지금 5만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계속 갈 것 같던 그 종목조차도. 네. 지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태양광이 좋아질 거다? 맞아요. 그런데 네. 좋아질 거라고 해서 그 순간,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눌러놨다가 또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라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작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도 한 번에 그거에 꽂혀 있는 분들은 네. 이게 차라리 설득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저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메타버스 아시죠? 네네. 메타버스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어때요?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안 그래요? 그 왜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죠? 네네. 뭐 풍력도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저는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또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86,000원에서 내려와서 네. 조금 빠져갖고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눌림목은 아직 멀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네.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조정의 가격은 얼마냐면 57,000원이에요. 57,000원이요. 네. 57,0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57,1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만약에 눌렸을 때 57,000원인데 이미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도 눌렸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눌렸다가 네. 근데 만약에 또 5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4만 원까지 눌렸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반등 시 저는 네. 6만 5천 원 오면 일단 나왔다가 나중에 5만 원 부근에서 또는 5만 원 밑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요. 다행히 시장이 괜찮네요. 이 시장 흐름 다음 주까지도 이어가길 기대해 보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